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링컨의 말 하나를 배우면서 시작해 볼까요? 我不是失败者，而是今天重新开始的一个人。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오늘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다. 링컨은 선거에서 떨어지는 날이면 새 양복을 맞춰 입고 길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렇게 되뇌었다고 하네요. 나는 오늘 새로 시작한 사람이다. 우리가 언제나 헷갈리는 부시, 얼시, 부시, 就是 용법은 예문을 외우면 훨씬 명확하게 기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틀리는 부분은 여기지요. 就是를 바로 무엇이다 라고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부시, 就是는 A거나 B거나 로 주로 쓰이고요. A가 아니고 B다는 반전에 얼을 집어넣어서 부시 A, 얼시 B로 쓰이는데 얼은 종종 생략되기도 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문장에서 주어가 달라진다면 부시 얼시 부시 就是 뒤쪽으로 주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我不是说错 이렇게 되면 얼시도 자기에 관련된 얘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我不是说错，而是想错了。 나는 말을 잘못한 게 아니고 생각을 잘못했다. 잘못 생각했다. 주어가 다르다면 각각 뒤로 출연해야 됩니다. 不是我说错，而是你听错了。 내가 말을 잘못한 게 아니고 네가 잘못 들었다. 작문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겠죠?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부시얼시용법, 부시就是용법은 예문으로 외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 A가 아니고 B다 라고 하는 부시얼시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这个世界不是有钱人的世界，而是有心人的世界。 이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의 세상이 아니고요. 뜻이 있는 사람, 의지가 있는 사람의 세상입니다. 青年 不是生活在过去的人，而是生活在未来的人。청년이란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미래에 사는 사람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아이 不是寻找一个完美的人，而是学会用完美的眼光欣赏那个并不完美的人。사랑이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고 완벽한 눈빛으로, 완벽한 눈길로, 결코 완벽하지 않은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감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人生最痛苦的不是无法做出选择，而是从来没有机会选择。 인생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선택을 할수 없는 게 아니고 선택할 기회가 아예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世界上最遥远的距离，不是生与死的距离，不是天各一方，而是我就站在你面前，你却不知道我爱你。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생과 사의 거리가 아니고, 이 세상 끝에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로 내 앞에 서 있는데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네가 모르는 것이다. 부시就是용법을 볼까요? A거나 B거나 입니다. 이 문장 외워두시면 안 헷갈릴 것 같습니다. 经常不是便秘，就是拉肚子。 변비거나 설사하거나 그래요. 不是你死，就是我亡。 주어가 달라지니까 바로 주어 뒤로 오지요. 네가 죽거나 내가 망하거나이다. 你不是情商低，就是自私。 너는 EQ가 낮거나 아니면 이기적인 것이다. 没人能理解我，即使有，不是奇迹，就是误解。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설령 있다 하더라도 기적이거나 오해일 뿐이다. 好女不过百，可体重不过百，不是平胸就是矮。 좋은 여자는 50kg을 넘지 않는다는 말이 있지만 체중이 50g을 넘지 않으면 가슴이 납작하거나 키가 작을 것이다. 遇见不是太早，就是太晚。 만남은 언제나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다.
마음에 드시는 예문으로 몇개 골라서 A가 아니고 B다. A거나 B거나 예문으로 외우시면 훨씬 쉽겠습니다.